미국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